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요. 오늘의 제목을 보니까 Going to High School and College at the same time. Seriously,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동시에 진학을 할 수가 다닐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따가 우리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두 표현을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consensus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을 표현인데요. 영어에서 이제 can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좀 들어, co라는 이 표현이 들어갔을 때는 뭔가 함께, 일치, 이런 그런 의미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onsensus라고 하면 우리말로 했을 때뭐 합의, 일치, 동의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agreement라는 단어가 났죠. In the judgment or opinion reached by a group as a whole. 그래서 어떤 판결이나 의견을 얘기할 때 있어서 합의가 딱된 것이죠. 근데 혼자서 합의를 했다고 우리가 표현하진 않는단 말이죠. 전체로서 하나의 그룹에 의해서 여러 명이 상의를 해서 아,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합의를 봤다라고 할때그 합의에 해당하는 표현이 consensus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angst라는 표현인데요. 뭐, 들어봤을 수도 있고,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 풀이를 볼까요? An acute but unspecific feeling, oops, 여기, spell, feeling of anxiety라고 했는데, anxiety라는 표현은 우리 많이 알것 같아요. 근심, 불안, 이런 거죠. 그래서, acute라는 거는 좀 갑작스럽게 문득 딱 들어오는 그런, 그러면 때그 정체가 불분명해요. 막연한 어떤 미래에 대한 그 불안이 엄습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우려, 불안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쓰인 예를 한번 볼까요? A mutual decision can help avoid future angst라고 했네요. 서로 상호 간에 이런 의미입니다. Mutual이라는 것도 양방 간에, 상호 간에 이런 의미죠. 상호 합의하여 어떤 결정된 사항이 자, 앞으로 있을 불안과 우려를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help라는 동사는 종종 동사 두 개를 이렇게 이어서 원만하도록 도움을 주다라고 우리가 쓰기도 하죠. 투가 생략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이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문장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아까 얘기했던 글의 제목이 나왔네요. 고등학교와 college, 대학교를 동시에 가는 거입니다. In the United States,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for teens to start taking college courses early, even before they graduate from high school. 자, 미국에서의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가요? 10대들이 투이어 하는 것이 점점 더 일반화되어 가고 있대요. 자, 10대들이 뭐 하고 있냐면, 대학교 수업을 지금 듣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일찍. 심지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대학교 수업을 듣는 것이 좀 유행처럼 이제 시작되고 있나 봐요. This increasing trend nationwide is known as dual enrollment.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게 전국적인 거죠. 어떤 한 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 현상은요. 일명 듀얼 인롤먼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중 등록, 뭐 이중 이렇게 등록과 응으로라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igh school students can either sign up for advanced placement classes offered at their schools, or 자 우리가 either 한 다음에 or A or B 이렇게 나오죠. Enroll at a nearby community college to take classes in addition to subjects that they are already taking at their high schools. 다소 긴 문장인데요. 우리가 큰이 구조를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하거나 혹은 5월 뒤에 거를 할 수가 있다는 둘 중에 하나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들의 학교에서 즉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거기에서 이제 제시되어지는 수업인데요. Advanced Placement
classes가 되겠습니다. Advanced라는 건 상급이죠. 상급반에 해당되는 수업들에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거나 혹은 involve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좀 더 이렇게 일반적인 유니버시티 종합대학하고는 조금 더 다른 단계의 그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인근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등록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왜 등록하는지 목적이 나와 있죠. 자, 수업을 듣는데요. In addition to subjects that they are already taking at their high school. 이미 그들의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듣는 그러한 과목들의 추가로 그것과 그거에 더불어서 그거에 추가로 해서 자기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These options appeal to students for several reasons. 자,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옵션, 선택 사항들은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약간 어필을 하고 있는 매력을 흥미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Including they can earn credits that count toward a college degree. 자,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이 학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대학교 그 학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명 학사학위라고 하는데 학사학위로 이 점수가 들어가질 수 있는 그냥 이걸 따면 서로 만족하고 뭐 어느 정도 이수를 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해서 카운트를 해주는, 들어가주는 그런 학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고요. They can save money at the college of their choice by transferring these credits there. 물론 우리가 항상 이런 건 돈과 관련된,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학점을 따두었을 때요. 마치 우리 학점은행 하는 것처럼 이 학점들을 갖다가 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옮기는 것을 통해서 transfer. 내가 가고 싶은 그런 선택한 대학에다가 학점을 이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학기나 내가 수업을 듣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돈도 줄 수가 있겠죠. 절약할 수 있겠죠. They have an enrollment advantage at some universities. 그리고 몇몇 대학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등록하는 것에 대한 혜택도 주고 있다고 합니다. They can academically challenge themselves even more. 그리고 고등학생이니까 난 이 정도만 하면 돼 라는 차원이 아니라 대학에서의 이제 수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좀 도전적으로 그죠 더 자기의 그런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적인 도전을 주는 그러한 작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Some academic officials and parents are worried about this growing trend. 자, 우리가 이제 반대편의 의견도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몇몇 우리 아카데미 그런 관계자, 그런 학교의 관계자들이라든지 부모님들은 이러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의 유행에 대해서 다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They say that this increases students' workload and also puts more stress and pressure on them.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또 경쟁이 되다 보면 이러한 트렌드가 즉 이렇게 대학교 학점을 미리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트렌드가 학생들의 어떤 과중한 업무량, 그 공부량을 갖다가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그런 걸로 인해서 그 학생들에게 스트레스와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Others say that taking advanced placement classes or college classes 자,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자, 이런 상급반의 그런 수업 그리고 또 대학교 수업을 듣는 것들이 while in high school, 고등학교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앞에서 말한 이런 수업들을 듣는, 강좌를 듣는 것이 is a good challenge for students and prevents academic boredom. 오히려 학생들에게 좀 좋은 도전이 되고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그러기 때문에 공부할 때 이거 다 한 건데 재미없어 라고 하는 어떤 학문적인 지루함이나 권태로움을 갖다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others 앞에서 말했던 분들은 걱정했지만 또 뒤에서 방금 얘기했던 주장은 긍정적이다라는 것이죠. There is, however, a general consensus. 자, 오늘 나왔네요. 아까 했던. 하지만, 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각자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어떤 동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The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should decide together whether a particular student should be placed in advanced or college level classes. 그렇죠. 저도 이거에 정말 완전히 동의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 각자의 학생의
어떤 학업의 수준과 흥미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겠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학생들, 그리고 부모, 그리고 선생님, 교사가 함께 이걸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정 학생이, 어떤 학생 한 명이, 과연 이 학생이 상급반에서, 그리고 대학교 수준의 수업에서 이거를 들어야 될 것이냐, 그 반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모두가 함께 합의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합의가 되는 부분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요. A mutual decision can help avoid future angst. 앞서 봤던 이 마지막 문장이 바로 이 배경 속에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합의, 그쵸? 어떤 결정, 서로 다 학생의 흥미도 이해하고 필요도 이해하고 또 부모와 교사의 입장과 평가도 들어봐서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우려와 그런 불안 요소들을 피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오픈해 주는 건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모두가 이 place, advanced class에 들어가야 되고, college, 그에서 그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죠. 오케이. 자, 오늘은 미국에서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교의 학점을 미리 딸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또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오케이.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